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닌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12월 올영 세일. 올영 세일에 제가 이 제품들 추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할 제품들 스킨케어부터 바디케어, 그리고 색조,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킨케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바로 토너 패드 제품입니다. 한 개를 추천을 할까 하다가 트러블이 났을 때랑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이랑 계절에 따라서 토너 패드 사용하는 그 제품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만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은 더마토리에서 나오는 트러블 모공 전용 패드거든요. 트러블이 좀 많이 올라오거나 올라올 기미가 보일 때 이 제품에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팩용으로 보다는 좀 닥터용으로다가 이렇게 쓸어내리는 용으로다가 여드름 난 부위에 그냥 이렇게 비벼주듯이 그냥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은 늘어나는 게 좀 덜한 제품이에요. 되게 탄탄한 패드거든요. 팩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다른 패드보다는 좀 넓적해서 이렇게 팩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이거는 좀 닥터용으로 피부 좀 진정시키고 싶을 때 가볍게 쓸어내기 좋은 제품으로 이 제품 추천드려요. 피부 민감하시고 조금 트러블이 좀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 세일하실 때 이 더마토리, 이 트러블 모공 패드 이거 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셀퓨전스에서 나오는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 이 제품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가을, 겨울 지금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 제품 추천으로 가져왔는데요. 저희 집이 되게 추운 편이고 엄청 건조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옛날 집이 진짜 춥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한 70년대 되게 옛날 집이어서 확실히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온풍기를 항시 틀어놓는데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이제 얼굴도 건조해지고 그리고 온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화장할 때 그 열감이 있어서 이 온풍기를 끄면 춥고 키면은 건조하고 막 얼굴에 열 오르고 막 이러니까 곤란할 때가 많은데 이 제품 사용하면은 열감도 올려주면서 온풍기를 커버 쳐주면서 수분을 채워주니까 이 제품 요즘에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되게 잘 찢어지거든요. 엄청 연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이렇게 찢어서 부위부위별로 제가 붙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붙이기 애매한 곳에 붙여서 팩처럼 이렇게 사용하기도 너무 좋고 에센스가 되게 많이 머금고 있어서 수분감을 진짜 많이 채워줘가지고 화장할 때 그 열감 높여주면서 수분 채워주면서 흡수도 빨라서 화장이 확실히 잘 먹습니다. 이 제품 추천. 쟁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패드는 요 이츠스킨의 파워십 표뮬라 LI 젤리 패드. 요거는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것도 같이 낑겨서 넣었어요. 일단 딱 붙이면은 잘 안 떨어져요. 이거 붙이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거 붙이고 막 양치도 하고 아침에 이거 붙이고 주방에서 막 아침 준비하고 있는데도 이게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드라이기 하면서 막 준비하고 그리고 화장할 때 딱 이렇게 닥터하듯이 쓸어내리면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세일할 때 쟁여두고 데일리로 사용하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추천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게 트러블용이랑 열감 낮춰줘서 화장 잘 먹는 용이랑 데일리 패드용으로 올영 세일 때 한번 쟁여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라운드랩 소나무 진정 시카 앰플 이 제품인데요.
요거는 진짜 그냥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앰플이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왔어요. 저희 집에 또 앰플이 진짜 많거든요. 앰플이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앰플만 한 네다섯 개 있는데 요 제품도 손이 진짜 많이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진짜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감성 피부에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좀 거칠어진 피부에 이 진정 앰플로 좀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을 때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피부가 트러블이 올라오면서 좀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게 됐는데 최대한 진정시킬 수 있는 거랑 가벼운 제품들, 무겁지 않은 제품들, 그리고 흡수 잘 되는 제품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이 제품이 아주 무난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제품 같이 낑겨 넣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가져왔고요. 스포이 대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스포이드로 얼굴에 그냥 바로 이렇게 쏴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벼집니다. 끝!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 라네즈 크림 스킨 세라펩타이드 리파이너. 요거는 요번에 제가 알게 된 제품인데 라네즈는 특히나 화장품도 그렇고 스킨케어 제품도 그렇고 이미 믿음이 가는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크림 스킨 토너가 나왔더라고요. 좀 아침 햇살 느낌이에요. 그 주스 있잖아요. 아침 햇살 주스 느낌의 그런 묽은 액체 제형인데 크림 한 통을 스킨이랑 이제 섞어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보습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제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수분 챙겨야 된다고 수분 크림도 많이 발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바르잖아요. 근데 이 라네즈 크림 스킨 제품 쟁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겨울 준비 끝! 수분을 속수분까지 완벽하게 채워주고 토너 단계에 사용을 해도 좋고 특히 화장할 때 윤기도 나고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진짜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12월 올영 세일 때 이거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기획 세트로 리필용 크림 스킨이 같이 달려와요. 1석 2조. 본품 하나랑 리필용 하나랑 이렇게 같이 챙겨주는데 세일까지 한다? 요거는 안 챙길 이유가 없지. 이거는 무조건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의 마지막 선크림. 코코보에서 나오는 선크림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선크림을 사용하면 눈시림이 있는 선크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눈시림이 없습니다. 눈시림이 없어서 그냥 로션 바르는 느낌이고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거든요. 그만큼 되게 묽은 제품이에요. 처음에 토너 사용하고 앰플 사용하고 그리고 보습 크림 스킨 이런 거 챙겨준 다음에 아 너무 많이 발랐나 싶어서 아 선크림은 좀 뛰어넘을까 하는 와중에 이게 흡수력이 좋아가지고 엄청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피부를 위해서는 이 선크림이 필수인데 사계절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이다. 봄, 여름에는 뜨지 않게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 가을, 겨울에는 밀리지 않게 아주 가볍게 바르기 좋은 그런 제품이어서 아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킨케어 제품은 끝이 났고요. 스킨케어가 끝났으니 이제 바디케어로 넘어가 볼까요? 일리윤에서 나오는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게 무향의 비건 화장품이라 온 가족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제품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져오기 민망한 제품이지만
너무 유명해서. 하지만 그만큼 좋다 보니까 저도 이 제품 올영 세일의 쟁이시라고 추천템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아침에 씻고 나와서 가볍게 이제 바디로션 발라주고, 그리고 저녁에 씻었을 때는 무조건 이거 바르고, 저는 이거 괄사하거든요. 근데 집에 저 괄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대빵큰 괄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온몸 전신 괄사를 하는데, 저녁에 씻고 나오면 요거를 여기까지 일단 목까지 발라준 다음에 이 얼굴 괄사로 이렇게 조져줍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막 여기랑 막 이런데 이게 잘 되면서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로션은 저는 괄사 때문에도 많이 바르고, 겨울에 특히나 몸이 건조하잖아요. 몸에도 수분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디로션. 이거는 항시 집에 있으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세일할 때 꼭 쟁이시면 좋은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요번에 알게 됐는데, 이거 얼굴에도 사용을 하면은 베이스 밀착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3년 연속 올리브영 1위 제품이래요. 그만큼 믿고 쓸 수 있는 비건 로션. 그리고 무향이다 보니까 이거 듬뿍듬뿍 다 발라도 막 향수 뿌려도 되고 향이 섞일 일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추천. 그리고 다음 추천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 이 페이스 화장은 진짜 대충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팩트만 두들기고 나가는 그런 화장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요거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 피부 화장이 진행이 안 돼요. 요즘에 트러블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팩트만 사용했을 때 왕뾰루지들이 잡히지가 않아서 여드름이 많이 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요거 사용하고 제대로 하고 나가면 피부 좋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무조건 사용합니다. 제품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붉은색이랑 연두색이랑 파운데이션 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붉은색은 다크서클이랑 입 주변 위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다크서클이나 이 입 주변에 좀 울긋불긋한 것들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이 연두색으로 트러블 난 부위를 이렇게 콕콕 찍어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삼각 이런 이 볼 부분에 있는 붉은기 있죠? 이거 연두색으로 이렇게 슥슥 해주면 싹 잡혀요. 완전 물건. 그리고 저 요거는 급하게 그 나가야 될 때는 팩트 안 쓰고 요걸로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걸로 입술 죽이는 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운데이션 밤은 입술 죽이는 거, 그리고 요 연두색이랑 붉은색은 트러블이랑 다크서클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화장 추천을 해드렸으니 이제 또 뭘 추천을 해드려야 할까? 요 볼터치. 보이시나요, 여러분? 벌써 이렇게 다 쓴 거 보이시나요? 제가 볼터치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게 정말 처음입니다. 볼터치를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볼터치는 진짜 몇 년이 지나도 이 밑바닥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산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밑바닥을 봤어요. 그만큼 너무 좋아갖고 맨날 쓰고 맨날 막 수정을 또 쓰고 또 바르고 해서 벌써 이렇게 요거밖에 안 남았다. 롬앤에서 나오는 베러덴치크 피치칩 제품이에요. 저희 언니 결혼식 날 샵에서 메이크업 선생님이 치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쌤 이거 컬러 뭐예요? 하고서는 두 가지 섞어 바르시길래 이거 컬러 뭐예요? 저도 사게 좀 알려주세요 하고서는 물어봤는데, 뭐 샵에서는 두 개 섞어 발랐지만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는 이거 하나만 사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해가지고 그날 바로 올리브영 가가지고 이 피치칩을 샀거든요? 근데 웬걸 완전 맨날 쓰잖아요. 너무 데일리로 사용하기 너무너무 좋고, 지금 사용한 제품도 이 제품인데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얘가 발색력도 좋은데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진짜 몇 번을 덧발라도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추천드립니다. 세일 기간에 득템하세요. 세 번째, 치크를 했으니 립을 해야겠죠?
립 컬러 추천은 짠, 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번에 토니모리 신상으로 나온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입니다. 요 제품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바를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해서 다시 넣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한 번 돌리면 안 나오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사용할 때만 살짝 한 바퀴 싹 돌려주면 딱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이게 되게 탱글탱글한 느낌이거든요. 엄청 고급스럽게 발려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좀 연해졌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화장이랑 완벽하지 않나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다 바르는 것보다 한 번 딱 발랐을 때 이렇게 한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발라주면 이 탱글탱글해 보이는 글로시함이 미쳤어요. 그리고 플럼퍼 효과가 있어서 입술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 플럼퍼 효과가 있고 조금 글로시한 듯한 이런 밤 제형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늘어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끈적끈적한 거 발랐을 때처럼. 근데 이게 제품이 끈적끈적하지가 않으니까 엄청 부드럽고 깔끔하게 발리고 그 입술 주름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발색력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1호 로지 퓨레 제품 발랐는데 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손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것도 올영 세일에 득템할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쟁여주세요. 너무 예뻐.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운 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에 대한 화장에 대한 추천이 끝났으니 클렌징 제품을 추천을 할 건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짠. 메이크프렘의 세이프 미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제품이에요. 추천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 낮에 찍었는데 벌써 밤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아주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클렌징 제품인 것 같아서 올영 세일에 무조건 쟁여야 되는 또 쟁임템으로 또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 클렌징인데 보습까지 챙겨줘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클렌징 오일 제품이 아니고 밀크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가볍고 산뜻하게 클렌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펌핑해가지고 그냥 메이크업 한 부분 이렇게 롤링해주면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화장솜으로 슥슥슥 해주거나 티슈로 이제 슥슥슥 해주면은 화장 클렌징 끝.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찝찝하신 분들은 미온수로 닦아내주면은 클렌징이 끝나요. 근데 건조하지도 않아. 클렌징 하고 나면은 얼굴이 되게 쩍쩍 갈라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수분 보충해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아주 보습력이 미쳐가지고 사용하면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그 12월 올영 세일에 쟁임템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12월 올영 세일 기간에 또 이게 기획 세트로 이렇게 본품이랑 리필용이랑 플러스 이 얼굴 괄사까지 챙겨주는 이 3종 구성 세트로 나왔대요. 이렇게 3종 세트로 알찬 구성인데 12월 올영 세일까지 이것 또한 쟁여야 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다.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짠, 요 빗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진짜 요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윤기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빗질 한 번에 머리가 싹 정리가 돼요. 이게 또 이렇게 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캡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항시 가방에 항시 들고 다니는 필수템이에요. 그립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한번 하면은 트리트먼트 한 것처럼 되게 윤기나는 머릿결이 되더라고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 빛을 제가 추천할지 몰랐는데 이 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쟁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아. 계속 듣고 싶어. 추천 영상 찍다 보니까 벌써 밤이 돼버렸는데 그 12월 올영 세일을 이렇게 맞춰서 올리려고 추천템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다들 12월에 저렴하게 쏙쏙쏙쏙 골라서 구매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런 영상이 많이 찍지를 않아서 조금 중간에 막 흥분해가지고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막 들이대고 했는데 그만큼 제품이 좋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제품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저는 급하게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좋은 제품 많이 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